안녕하세요. 오늘은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마지막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펴보는 것은 미술관의 많은 그림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불어 무한한 창의력을 길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편에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목을 잘라 명마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목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리비아 사막 위로 지나고 있는데 가방에서 메두사의 피가 떨어지자 사막에 여러 종류의 뱀들이 생겨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가방을 다시 정리하고 긴 여정에 피로가 쌓이기도 해서 페르세우스는 사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북서부를 다스리던 아틀라스는 제우스의 아들이 자신의 영토를 강탈할 것이라는 신탁을 들었으므로 페르세우스의 휴식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들었고 아틀라스는 그 자리에서 돌이되어 아틀라스 산맥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영원히 하늘을 떠받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다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바닷가에 바위에 한 아름다운 여성이 사슬에 묶여 있고 거대한 바다뱀이 그녀를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그녀는 케페우스 왕과 왕비 카시오페이아 딸 안드로메다였는데 왕비 카시오페이아는 자신의 미모가 신을 능가하다며 포세이돈의 아내인 네레이스만큼 버금간다며 떠들어대다가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분노한 신의 복수는 홍수와 해일 그리고 거대한 바닷뱀 케토를 보냈고 나라가 초토화될 지경에 이르자 왕 카페우스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신탁의 내용은 딸 안드로메다를 바다의 신에게 바쳐서 어리석은 어미의 죄를 딸이 대신 짊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바위에 묶여있는 안드로메다가 페르세우스 눈에 띄었습니다. 안드로메다 미모에 반한 페르세우스는 가슴에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페르세우스는 칼로 바다뱀 케토의 몸을 온통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쫓아버렸고 안드로메다의 사슬을 끊고 구출하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녀의 부모에게 딸을 돌려주며 자신에게 딸을 주십사 부탁합니다. 왕과 왕비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페네우스는 시비를 걸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즉시 가방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들었고 페네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모조리 석상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어머니가 있는 세리포스 섬으로 들어가서 폴리덱텍스를 찾아가 약속한 대로 메두사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폴리덱텍스는 이 말을 믿지 않으며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와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아와서 허풍을 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자루에서 메두사와 머리를 꺼내서 치켜들자 폴리덱텍스와 그의 부하들은 석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세우스는 폴리덱텍스의 동생이자 자신을 구해줬던 어부 딕티스를 왕으로 앉히고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아테나는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계속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메두사의 머리와 함께 자신과 헤르메스가 주었던 무기들도 함께 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거된 메두사의 머리는 아테나 방파에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던 어머니는 고향에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을 그리워합니다. 페르세우스 또한 아르고스로 가서 할아버지인 아크로시오스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르고스를 가게 됩니다. 가는 중간에 라리사라는 마을에서 원반 던지기 경기 대회를 가졌는데 그 경기에 페르세우스가 나서게 됩니다.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은 우연히 관람하던 아르고스 왕 아크로시우스가 맞아서 죽게 됩니다. 외손자 위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신탁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외할아버지 유해를 가지고 와서 아르고스 땅에 장세를 지내게 됩니다.
아르고스 왕국은 페르세우스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지만 사고로 외할아버지를 죽인 일에 꺼림칙하여 그 제의를 거절하고 대신 친척인 티린스의 왕 메가펜덴스와 서로의 왕국을 바꾸게 됩니다. 메가펜덴스는 아르고스의 왕이 되고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티린스에 가서 그곳에 왕과 왕비가 됩니다. 두 사람은 자식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네 편에 걸쳐서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편을 이야기했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바로크 많은 명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한 번쯤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